방송에서 보고 네. 나는 왜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건 줄 알았지? 진짜로. 세 번. 응? 세 번. 세 번. 세 번 했다고? 네, 3번이나 했대. 어머, 그러면 왕고참이다, 야. 어머나, 세상에. 네. 야,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. 나는 한 번도 안 했구만. 그러니까 언니 응. 제가 선배님. 그러니까 네가 결혼에 있어서 선배야. 선배. 어. 그래서 난 방송에서 보고는 어머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. 어머 그랬구나 알고 아들 있지. 아들 지금 하나. 아들 하나. 중학교 1학년. 귀수원이라는 얘기 들은 지가 참 오래됐는데 몇 년 된 거야? 지금요 20. 횟수로는 25년 됐어요. 몇 살 때 온 거야? 25살 때. 그러니까 북한에서 25년 살고 한국에 지금 25년 살아요. 딱 절반이 돼.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. 50이 됐죠. 너무 이쁘다. 너무 아깝다. 감사합니다. 근데 한 번 잘못되면 두 번 되긴 쉬워. 두 번 했는데 세 번 못해. 아니 근데 그치? 진짜 남자 한 번, 손 한 번 안 잡아보셨어요. 북한에 있을 때. 그러니까. 북에서는 키스 한 번만 해도요. 그냥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. 네. 그냥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. 너무 좋은 사람이 첫 번째 결혼이 근데 저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정말 가정적인 사람.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서 이런 말 하면 저 그랬지만 너무 잘 나갈 때 진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차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다닐 때인데 그때가 꽃봉오리 했을 때 할 때인가? 맞죠, 예, 네, 맞아요. 그 꽃봉오리 그거 하는 과정에 이 남편하고 만나게 되고 처음에 여로라는 세종문화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. 근데 그때 박주하 선생님, 태연주 선생님, 장욱재 선생님 박주하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? 네. 그 제가 젊은 분이 역할을 한 거예요. 진짜 오래된 일이야. 이 사람이 거기에 보러 온 관객이에요. 관객하고 만났구나. 나 김혜영 씨 팬이에요. 팬과. 근데 마침 또 박주하 선생님 조카하고 친구예요. 그래서 박주하 선생님 조카가 그냥 이모한테 꽃다발 드린다고 갖고 온 거를 그 꽃다발 뺏어가지고 제 분장실에 찾아온 거. 그게 첫 만남이었죠. 뭐 하시던 분이야? 제일 잘 나갈 때였죠. 성형외과 의사예요. 아깝다. 그러니까 아깝다. 남편은 지방에 춘천에 병원을 차리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주말 부부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면 잘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 멀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어느 날 이혼하자고. 그 남편이? 떨어져 지내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.